네에 비해 네 엄마만 살아 있었으면은 절대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. 할머니가 잘 지켜온 재앙그룹 이제 우리 오너 일가가 경영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. 아버지도 나도 자격이 없어. 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근데 아준아, 넌 절대 네 아버지 전적을 밟아서는 안 된다. 알았지? 할머니. 그리고 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더라. 네 엄마 죽음. 저 불류 씨가 그런 거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 거더라고. 그게 정말이야?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? 그래, 알고 있었으면서 저 불류 씨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두둔하더라.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모른 척 했다는 거야? 아버지, 엄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었다면서요? 그래, 알고 있었다. 그게 왜? 지금 그게 왜라고 하셨어요? 새엄마가 엄마 죽인 거 알고도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새엄마랑 행복하게 사신 거냐고요? 난 네 새엄마랑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다. 내가 사랑한 건 나연이야. 아버지!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? 엄마가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새엄마랑 사신 분이 악수적이냐고요! 네 새엄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. 너도 널 위해 희생하는 좋은 짝 만나면 알게 될 거다. 이 애비가 왜 그랬는지.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